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늘은 억대 재산가들은 어떤 자동차를 탈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거 나도 좀 얘기해보자, 좀 해줘요, 이런 것죠. 제가 지금 막 레슨이 끝나고 여기에 앉아있는데, 제가 오늘도 회원들하고 자동차 얘기를 엄청 했어요. 우리는 운동을 하지만 대학거리가 주로 돈 얘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주식 얘기,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제 주변 지인분들이나 회원분들 중에 이제 부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억대 재산가나 또 억대 연봉자들, 이분들은 과연 어떤 자동차를 탈까 궁금하지 않나요? 안 궁금해? 난 궁금해. 일단 첫 번째, 원래 이런 얘기는 뭐 어서 주워 들은 얘기 막 이런 걸로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객관성을 위해서 딱 제 주변 지인들이나 회원들 위주로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요즘에 운동을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 이제 사자가 들어간 직업이에요. 전문직.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5천에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벌고 차는 뭘 끌고 다니면 데일리카로 이제 레인지로버 2억짜리, 주말용으로는 페라리 488. 부럽다. 이제는 데일리카를 레인지로버에서 람보르기니 우루스로 바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막, 아, 우루스보단 요게 더 낫지 않아요? 뭐 S클래스 마이바가 더 낫지 않아요? 괜히 난 사지도 못하면서 그냥 옆에서 침만 질질 흘리고 그냥 대리만족하는 거죠. 혹시 이 영상 보고 있는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있다면은 형이 얘기해줄게. 지금이라도 빨리 공부해라. 사자가 들어가야 한다. 전문지. 두 번째로는 엔터테인먼트 종사자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버는 돈이 제가 듣기로 한 3천 정도 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은 차에 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 차는 GV80 타고 다니고, 그 형수님 차는 소나타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을 좋아해요. 저 캠핑카 이렇게 세 대에다가 캠핑카가 1억 넘지 않나? 어쨌든 국산차 매니아예요. 역시 돈을 잘 벌어도 차에 관심 없는 분들은 또 좋은 차 안 타더라고요. GV80이 뭐 나쁜 차는 아니지만. 아, 대반전이 있다. 엔터테인먼트 종사자 분 카니발이 5대 이상 있어요. 또 이런 데 알짜 부자가 숨어있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은 이제 프랜차이즈로 영어학원 하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차를 진짜 좋아해요. 한 달에 버는 돈은 한 2에서 3천 정도밖에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밖에래. 죄송해요. 차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데일리카로는 아우디 Q7 요거 7천 정도 하더라고요. 요거 타고 다니시고, 주말에 911 까브리올레 요거 한 1억 5천짜리 요거 주말용으로 타고 다니시고, 가족차로는 볼보 XC90을 타고 다니. 이분이 저한테 뽐뿌를 제일 많이 줘. 오픈카 타자고. 지금 나이에 타야 된다. 나도 지금 늦게 타는 거 후회하고 있다. 우리 같이 아침마다 번개하자, 커피 한잔 먹고 오자. 오픈카 타고. 미치겠어요. 이분 때문에 미친 게 아니고 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오픈카 막 마음 땡기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되게 희한한 회원분이 한 분 계신데, 직업이 뭐 정확히는 알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건물을 여러 개 갖고 계세요. 그래서 건물주 아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이분 같은 경우는 용돈으로만 연봉이 억대가 넘어요. 용돈도 연봉에 낄 수가 있나? 맨날 롤렉스 시계에다가 명품 옷, 그리고 막 몇천만 원짜리 자전거, 그리고 취미생활로 맨날 수영하고, 그리고 헬스 PT도 받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산타페 타고 다녀요. 왠지 알아요? 정말 차에 관심이 없어요.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차 얘기를 굳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억대 연봉 가진 분들도 굳이 차에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 차나 타고 다닌다. 이동수단일 뿐이다. 심지어 그 산타페도요, 폐차 직전이에요. 근데 아무 신경 안 쓰고 타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 막 자동차 막 카푸어 생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한심하게 쳐다봐요. 그럼 그때는 저도 마음을 고쳐요. 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뽐뿌를 주는 다른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중소기업 사장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도 제 카푸어 생활을 항상 비난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뭐 이제 회사에 보여지는 눈 때문에 제네시스 G90 타고 다니는데, 이것도 그냥 사장님이니까 그냥 타고 다니는데 구식으로만 몇십억씩 벌어요. 야, 난 뭐하고 있냐. 이분이 막 추천해준 거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쫄보라서. 제가 맨날 막 일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유튜브 찍고 주말에 땡볕에서 막 차 리뷰하고 해도 이분하고 주식으로 번 돈 대화하다 보면 현타가 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예처럼 일만 해야 되는 인생 없다. 아, 또 쫄보라. 주식은 또 못하겠고. 어쨌든 이런 분도 계세요. 이분도 크게 차에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최고 부자인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뷰티 회사 이제 대표님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달에 얼마 버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랑 또 코드가 되게 잘 맞아요. 같이 차를 되게 좋아하고, 둘이서 한번 페라리 얘기했다면 2시간 그냥 가요. 하지만 이분은 살 수 있고 나는 살 수 없고, 이런 차이가 있죠. 이분 같은 경우 갖고 있는 차가 일단은 맨날 출퇴근하는 이제 S클래스. 중요한 건 본인이 운전 안 해요. 기사가 따졌어요. 그다음에 포르쉐 카이엔 갖고 있고, 911 터보 S 갖고 있고, 카니발 하이리무진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트랙에서 타는 박스터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몇 대 더 있는데 이건 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처럼 차도 좋아하고, 그리고 차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분이 이제 페라리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막 알아보고 그랬어요. 페라리 뭘 사면 좋을까? 페라리 트리프토 이거 뭐 새로 나온 거 F8 뭐 그런 거 얘기하고 하다가 저도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죠. 아,
예, 옆에 한번 태워주십시오. 리뷰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만 막 하는 거야. 비차 받아도 나도 사고 싶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부루마블에 꽂힌 거야. 여러분 부루마블 뭔지 알죠? 건물 사고 땅 사고. 이분이 건물 사는 거에 꽂히더니 갑자기 차이는 관심이 뚝 끊기고 건물만 알아보러 다니더라고요. 한참 부루마블 게임에 빠져있는 분입니다. 저는 게임으로밖에 안 해봤는데 이분은 진짜 실물로 해버리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내 주변 지인 중에는 엄청난 어느 정도의 부자인데 어떤 차를 갖고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누가 이기는지 해봅시다.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아니고 내 주변 지인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이런 건 잘할 수 있잖아요. 나만 아니면 되니까. 인증은 못하니까. 그리고 특이 케이스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 갖고 있는 현금도 없어, 진짜 일은 열심히 해, 쉬지도 않고 일해, 주말도 없고 밤낮도 없고, 그리고 맨날 카푸어 생활에다가 하우스푸어까지 생활하고 미래가 없는 바로 접니다. 저는 이분들하고 어울리고 항상 대화도 나누고 부자인 척 대화를 나누지만 제일 힘든, 하지만 열심히 살아요. 제가 하나 교훈을 드리자면은 제가 위에 나열한 분들 같이 살아야 돼요. 저처럼 살면 안 돼요. 레슨 할 때 저분들하고 신나게 차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현타 오고 이러거든요. 나는 왜 사지도 못할 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살 수가 있고 나는 사지도 못하고, 아 나는 그럼 어릴 때 뭐 했나? 나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차 살 돈이 생기면은 이 돈으로 어디 투자하고 뭘 하고 저축도 하고 해서 더 좋은, 더욱더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또 좋은 차 보면 막 심장이 막 두근대고 피가 끓어오르고, 우리 덜렁이들도 그렇잖아. 카푸에 피가 막 끓어오르잖아. 그러면서 딱 통장 잔고 확인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꼭 억대 연봉, 억대 재산 가라고 해서 차에 관심 없는 분들은 정말 차를 이동수단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차 사는 건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에 반면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차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래서 꼭 억대 연봉자, 억대 재산 가라고 해서 꼭 모든 자동차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제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꼭 차 얘기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경제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좀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엄청 많이 해요. 남자들 대화 딱 똑같잖아요. 만약에 제가 저 정도 억대 연봉이 되고 막 억대 재산이 있다면은 어떤 차를 살까 막 지금 상상을 잠깐 해봤거든. 막 귀에서 배기음이 들려. 막 페라리 배기음이 들리고 람보르기니 배기음이 들리고, 야 나도 막 다른 부자 자동차 유튜버들처럼 저 페라리 계약했습니다. 업으로 확 끌고 람보르기니 계약했습니다. 업으로 장난 아니잖아. 조회수 팍팍 오르고 100만각 아니야? 100만은 좀 오반가? 어쨌든 상상만 해도 재밌네요. 우리 덜렁이들도 같이 저랑 같이 커가지고 같이 부자가 돼가지고 빨리 다 같이 좋은 자동차 타고 해서 우리 한강에서 번개합시다. 20명 정도 모아가지고, 왜냐 구독자가 아직 많이 없으니까 20명 정도 모아서 한강에 다 같이 다 차 끌고 모아서 아침에 번개, 커피, 팬미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같이 대화도 좀 나누고, 아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 아 이러려면 좀 구독자가 많이 늘어야지 좀 팬미팅 합니다 이런 거 했을 때, 아니 우리 번개합시다 했을 때 좀 가오가 좀 사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구독을 눌러달라. 이 같이 얼굴 한 번씩 보고 재밌잖아요. 어때? 생각 있으면 댓글들 좀 달아줘. 어쨌든 제가 또 요즘에는 몸을 또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이제 저 헬스 콘텐츠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운동 영상도 많이 올릴 거고, 이제 몸을 제대로 만들어서 다른 또 헬스 유튜버들한테 뒤지지 않게, 아 딱 몸만 보고도 와 제펄 몸 뒤진다 이 정도로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도 재밌는 영상이었고, 구독 좋아요 늘 얘기하지만 이거 좀 제발 좀 해줘. 이상 제펄이었습니다.